안녕하세요. 앞에 기획팀의 발표 잘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이런 손짓, 저의 이런 눈빛, 그리고 저의 이런 발성은 괜찮은가요? 이미 몇몇 분들은 저의 매력에 빠져드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하게 될 발표가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발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표자의 모습이 아니라 발표자가 하는 이 말, 즉 발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발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드릴 건가요? 발표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구성을 아무래도 잘해야겠죠. 청중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청중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중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 제가 준비한 오늘 청중을 움직이는 힘, 그 발표 내용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릴 저는 내용 구성팀의 발표자 11기 시슬리언 부민정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발표인지 전달하기 어렵나요? 핵심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 발표. 이런 발표를 위한 저희들의 첫 번째 팁입니다. 발표에 꼬챙이를 찾아라. 여러분, 맛있는 닭꼬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꼬치 속에 있는 맛있는 닭고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닭고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꼬챙이 덕분입니다. 이처럼 발표에 있어서도 그 발표 전체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핵심이 필요한데요. 즉,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이 발표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발표해 주신 AS 사이언스 팀의 발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S 사이언스 팀이 발표했던 내용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그 첫 서두에 과학은 객관적이다. 하지만 상품 광고 속에 들어있는 과학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제시하면서 발표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학의 기반이라는 말을 보여주면서 상품 광고 속에 있는 과학이 어떻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의 중간중간과 그리고 서두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듣고 있는 청중이 아, 이 발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자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따라서 그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하라. 그것이 저희가 제시하는 첫 번째 팁입니다. 그때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짜다 보면 그 구성이 많이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구성이 산만하게 지는 발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두 번째 팁입니다. 청중을 집중시키는 그 3에 주목하라. 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 동안에 청중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면 청중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총 세 가지의 항목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항목을 구성하게 되면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글의 구조를 봤을 때 3단 구성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이 나누어져 있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3단계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 그 글의 안정성을 주게 되고 또한 청중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큰 글의 구성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에 있어서도 3단계의 구성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또다시 AS 사이언스 팀의 발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발표는 커다란 꼬챙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챙이 아래에 문제 제기, 유형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하는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유형 분석조차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었고 대안 제시도 세 주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세 단계 구성을 잘 이루고 있는 이 내용 구성이 되게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변형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하나 늘리거나 아니면 아까 유형 분석한 걸 다섯 가지로 만들고 아니면 유형을 두 가지로 줄이는 방법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와 다르게 내용의 이해 단계가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유형 분석이 다섯 가지나 되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으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가 되게 되면 내용 이해는 쉽게 될 수 있지만 다소 그 자료가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세 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꼭 반드시 세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네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 없으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두 항목을 합친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제시하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항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렇게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전공 발표나 일반 교양 발표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서론이 너무 길어서 지치거나 혹은 전체 내용이 너무 길어서 2, 30분 동안 발표를 듣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를 분명히 했었는데 듣다가 점점 졸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발표를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고 유익하더라도 그 시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듣고만 있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세 번째 팁은 내용에 시간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간을 미리 짜게 된다면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슬라이드를 미리 배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미 짜여진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짜여진 내용들에서 주요 핵심 내용을 먼저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들이 내가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언급만 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 중요성을 파악합니다. 그 중요성에 따라서 시간을 분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드 개수를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어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AS 사이언스 팀의 발표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에서 발표해 주신 AS 팀의 핵심 내용들을 뽑아내었습니다. 아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홈쇼핑 광고를 넣었고요. 문제점을 제기한 후에 어떻게 그 과학이 악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안을 소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것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제기에서는 간단하게 2분 정도를 할애하고요. 악용되는 사례는 각각 1분 정도의 시간을 써서 3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책은 4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결정을 한 후에 그 핵심 내용이 들어갈
슬라이드를 결정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활용되는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슬라이드만 쓰지 않았습니다. 각 사례를 설명할 때 부차적인 슬라이드를 더 많이 넣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핵심 슬라이드만 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슬라이드는 이제 앞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더 자세히 구성하거나 혹은 디자인을 구성할 때 있어서 넣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슬라이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얼마만의 시간을 써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팁이 벌써 끝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팁은 꼬챙이를 밝혀라였고요. 두 번째 팁은 내용 구성은 세 가지로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발표에 시간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발표에서도 이 세 가지 팁이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부분에 제가 제시해드렸죠. 제한된 시간 내에 청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꼬챙이 안에서 세 가지 팁을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시간을 분배하고 그리고 슬라이드도 이렇게 배정하였습니다. 실제 발표 준비함에 있어서 3번의 팁의 경우는 발표 시간이 조금 많이 들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2분의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3번 팁에서는 3분의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게 된다면 시간을 맞춰서 발표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소개한 내용 구성 팁 생각보다 많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거 기본적인 팁 아니었나요? 하지만 이러한 팁이 여러분이 알고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팁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보다 튼튼하고 단단한 내용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발표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